형님 이제 죽었다. 야, 선생님이 아선대가 신의 집에서 귀엽다 귀엽다 해서 뭐 선대 말은 많이 같지도 않냐? 선생님 그런 적 없어서. 뭐야 이 자식이. 뭐야 벌써 때리지도 않았는데. 이거 완전 답쟁이 아니야? 왜 이래 이거. 그래서 꿈꿨지. 그날 이후 흥민이에 대한 상대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다. 특히 흥민에게 고소 공포증이 있다는 걸 아는 선배들의 괴롭힘은 집요했다. 정말로 할 때 이 생각 끝내. 재미없을 줄 알아. 야, 너 뭔 생각하고 그래? 응? 아무것도 아니야. 솔직히 말해봐, 너 무슨 고민 있지? 고민은 무슨... 혹시... 나 말고... 딴이라도 생긴 거 할까? 아야! 야, 너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? 말해봐, 너 무슨... 그러면 안 되잖아! 상민아, 너랑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. 야! 너 요새 무슨 고민 있니? 와, 다행이다. 야,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이스크림? 우리 다시 만난 기념으로 내가 쏜다. 하! 야, 내가 요즘 이 상민이 놀리는 낙지 산다며. 그래, 이 선배는 잘 배우란 말 알았지? 주무신 아빠? 아, 야. 여기 난리가 땡기는데 여기 또 어떻게 올라가셨어요? 굉장히 힘들었어요. 아니 저런 짓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쏘쏘쏘쏘 내가 내 눈앞에서 유진이랑 같이 있는 걸 보면 재미없다고 얘기했지! 죄송해요, 잘못했어요, 선배님. 난 내 말은 무슨 말인데, 어? 진짜 따끔한 빠지 볼티어? 어? 아니요, 선배님, 저 잘못했어요. 이게 확실! 일로와. 아니, 너 같은 놈들은 지키는 방법이 다 따로 있지, 어? 자, 양현! 예스! 아빠 시키는 대로 돌아왔어요. 뭐라고? 시키는 대로 돌아왔대요. 살려주세요. 좋아. 너 그럼 유진이랑 끝내. 아, 유진이랑 끝내라고. 어? 나 원만 탈! 파워풀하게. 아, 끝낼게요. 끝낼게요. 수 없어. 잘못 안 했는데요? 잘못이요? 그런 거 없어요. 괜찮은 분신 지내신 게 어렵지 그럴 일이 없겠지만
날 사랑하곤 있지만 많이 아파하셨던 내 모습이 혹시 나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많이 걱정했었어. 난 네가 싫어. 잘했어. 심하시네요. 내가 말하지 마. 잘했어. 듣기 싫어. 야! 선생님! 미치겠구나. 그 뜻을 느껴.